강남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남구가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3개월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반가운 봄이 찾아왔지만 건강관리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탓에 가끔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겉옷은 필수로 챙기시고 외출 후 손 씻기는 꼭 기본으로 해야 하며 집안은 항상 청결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3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좀처럼 깨끗한 서울 하늘을 보기가 힘들죠. 지난 3월 초에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했는데요. 강남구 역시 함께했습니다. 강남구는 3월 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되었습니다. 자율적 차량이 부제를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남구청, 동주민센터 주차장을 전면 폐쇄합니다. 보건소,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하고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기 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은 단축합니다.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구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실외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구민이 행복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구민이 큰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공감 행정도시 구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민원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친절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 서류 작성이나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법 등을 돕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따뜻한 배려 창구도 운영합니다. 업무별로 색상을 달리한 민원 안내 유도 사인과 통일된 민원 서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민원인용 팩스와 유아용 의자를 비치해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 민원 행정 분야 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매주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민원 처리 만족도 표시판을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강남구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이 행복한 공감 행정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3개월간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실시해 우수 수료생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남구가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오는 3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3개월간 실시해 우수 수료생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정은 앱 개발, 3차원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이용해 IoT 제품의 기획, 제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수강생은 13주 동안 주 4회, 총 52회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 후 강사로 위촉됩니다. 우수 수료생은 서울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직업체험, 방과 후 교실, 동아리 지도 강사 등으로 재취업하게 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새롭게 출발한 민선 7기에 발맞춘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료 관광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문화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월 21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별관 4층 문화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해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고 의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전 참가 신청한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의료 관광 관련 법률 이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정보 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미등록 기관과의 영업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의료 관광 자정 서약도 참석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남구는 새롭게 출발한 민선 7기에 발맞춘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료 관광의 품격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생태하천 양재천 체험 프로젝트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앞서 3월 8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4세 이상 어린이, 초중 고교생, 가족 등이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남구에서는 구민의 창업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창업상담 오픈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구민 누구나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8층에서 방문 상담 및 이메일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3월 15일까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2019년 혁신형 사업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 혁신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며 오는 3월 22일까지 모집하니 강남구의 예비 사회적 기업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이동식 부탄가스 연소기에는 알맞은 용기를 사용하고 다 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곳에 버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